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은 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압박에도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힘자랑 때문에 협상이 불발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마감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집무실에 대기하며 상임위원 선출안을 마련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놓고 대립하면서 추가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법사위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일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탄 의도로 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직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만 우상호 전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의 운영위라도 양보해야 한다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운영위도 여당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오고 사실 운영위에서 별거 할 것도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원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양보가 없다면 회동 자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